요 앞에 지금 산딸기 야산에 올라갔다가 산딸기가 있어서 산딸기 좀 따러 왔어요. 여기 예전에 산딸기 많이 있었는데 많이 찬란해서 여기 조금씩 올라가 있죠. 이거 좀 이렇게 따라서 먹을게요. 예쁘죠? 산딸기. 아, 예쁘다. 아주 잘 열려있어요. 새빨갛게. 앞에도 그렇고. 저기다. 보이는 건지 한번 따라갈 것 같아요. 빨간에 아주 잘 익었어. 산딸기. 여기 앞으로 쭉 보면 저 앞에도 있네요. 여기 쫙 위로 올라가면서 다 딸기밭이네, 딸기밭. 집으로 올라가는 야산 앞이에요. 조금 볼까요? 뭐다. 이것이 딸기 아주 탐스럽게 익었죠? 여기도 보니까 금방 좀 비 오고 새벽에 비가 왔는데도 아직 안 떨어지고 있네. 이렇게 좀 따서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. 이쁘죠? 산딸기 저 앞에 쭉 있어요. 한 통으로 한 반통은 딸 수 있겠네. 산딸기입니다. 산딸기 탐스러운 산딸기. 갈게요. 옆에 지금 다 산딸기 밭이에요. 보이는 거 다 따서 집에 가서 먹을게요. 네, 잠깐 땄는데 여기 또 알이 굵은 게 많아서 그죠? 그죠? 알이 굵은 게 많아요. 옆에도. 앞에 쭉 부은 게 많아서 이만큼 떴네요 벌써. 통으로 1리터짜리 통으로 반 정도 땄어요. 이거 조금 마저 따고 갈게요. 앞에 보이는 만큼은 좀 따야 되겠어요. 네, 지금 위로 쭉 올라가면서 보이는 거는 다 땄고 저 안쪽에는 못 들어가서 이만큼 땄네요. 거의 이만큼 땄어요. 많이 땄죠? 야산에 올라가다가 이만큼 딴 거예요. 산딸기입니다. 산딸기. 옆에 산딸기나 저 안쪽에는 못 들어가겠어요. 너무 골이 깊어서. 제가 이제 올라다니는 산책길에 이렇게 산딸기가 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집에 가서 산딸기.